Sometimes this feels like an ending of a movie. If I'm just dreaming, then I'm hoping I can stay asleep. Know that no matter what, after the closing scene, I'll be the only one to love you in my dreams. Sometimes it feels like I'll never have enough of you. When you're around me, you make every passing moment new. And when I'm not with you, I know you'll still agree. I'll be the only one to love you in my dreams. Oh my, I swear I can't stop looking into those eyes. I'm lost, maybe I'm hypnotized. 'Cause the way you look with these pink skies as the sun drifts away tonight. Just hold tight, 'cause when you're in my arms it feels right. You know there ain't no place I'd rather be. Just dance with me all night, 'cause baby nothing else feels like you. It's a summer fling, but I've been hurt enough to know I love you differently. I think I finally found someone who won't disagree. I'll be the only one you'll keep loving in your dreams. Oh my, I swear I can't stop looking into those eyes. I'm lost, maybe I'm hypnotized. 'Cause the way you look with these pink skies as the sun drifts away tonight. Just hold tight, 'cause when you're in my arms it feels right. You know there ain't no place I'd rather be. Just dance with me all night, 'cause baby nothing else feels like.입장해 주십시오. 네, 짧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신부 어머니께서도 불을 밝혀주시겠습니다. 자, 영가 어머니 인사.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려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화동은 제 아들 은성입니다. 은성이가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네, 잘할 수 있을지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글로리 화동 입장하겠습니다. 자, 꽃을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더 빨리 걸어올 수 있게. 네, 우리 신랑 친구가 걸어올 길을 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매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정말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 입장.
자,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네, 여러분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단상을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이 두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바람과 같이 불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두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곳 함께 모인 신령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할 때 함께 증인된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랜드마커 팀의 인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족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매너 목사님께서 오늘 결혼 예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아니 마르기스 바바이트. 꼭 집에 온 기분입니다. 나콘 오늘 더블 비브리 로반글리 나콘. 네 히브리어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베세드 하츠만 노크헴 메비님 오티 헤이트. 괜찮아요. 여기 절반 이상은 저를 잘 알아들 것입니다. 바하임 로 하이티 베코라 베카도나 카즈 이스라엘릿. 한 번도 한국에 이런 이스라엘식의 결혼식에 참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레마세 아즈그 하제 쇼메드 몰리 메키르 타 호메르 하제 토브 메옷. 제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커플은 지금 제가 가르칠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들었고 항상 이런 성경 공부를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식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이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기혼자들, 미혼자들 다 포함해서 아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 놓기 저를 포함해서요. 나스이 39 שנים למיס יוניברס ועדיין לומד את הדברים הללו. 네, 미스 유니버스한테 지금 39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 마음 속하긴 제 밸네. 왜 웃으세요? 진짜인데요. 아, 본 אתחיל במספר דברים
שהם יסודות עיקריים. 그러면 진짜 기초인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הנישואים זה המוסד הראשון שאלוהים ברא. 결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제도입니다. 모사드 에노시 가바나. 인간이 인간의 첫 번째 제도인 것입니다. 제 감켄 하타 하바시스 샬라브 무르카빔 콜 샤르 아마라콧 바이쿰 샬라누 키브네 아담.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가장 작은 세포인 것처럼 다른 모든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이 결혼 위에 세워집니다. 담 미슈파흐티 하작 위야치브 זה בסיס איתן למשפחה, אבל גם לעם וגם לקהילה. 네. 이 가정이라는 한 세포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가족이 축복을 받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백성이 한 민족의 견고함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가스타 미슈파하, 아가스타 암. 가족이 파괴되면 한 민족이 파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타 שמרכיב את הבסיס. 가장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엘로힘 הבהיר את זה בספר בראשית פרק א' פסוק 24. 하나님은 이를 분명하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언급하셨습니다. 알 כן יעזוב איש את אביו ואת אמו ודבק באשתו והיו לבשר אחד. שמעת אוריאן? כן. יופי. 창세기 2장 24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와우. 요나 하도 이다즈 발페. 네, 외울 날이 오겠죠. 시몰렙 체 베이브릿 כתוב ודבק באשתו. 네, 히브리어에는 그 부모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에 דבק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베이브릿 זה גם המילה לדבק. 히브리어로는 דבק은 풀이라 그 풀, 딱풀 같은 그 풀 말입니다. דבק, דבק. 마마스 מדביקים ניירות וכן הלאה. 종이를 붙이는 그 풀이요. 엘라 마 כשאלוהים מדביק, אלוהים משתמש בדבק, הוא משתמש בסופר גלו. 네, 하나님께서 붙이신다면 그냥 풀이 아니라 강력 접착제입니다. ומה שאלוהים מחבר, זה נשא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이시면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임 אלוהים הוא זה שחיבר, זהו זה. 하나님이 붙이시고 연결하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זה לא דבר שנועד לפירוק. 다시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זאת אומרת, אם אני יודע שהדבר הזה נועד להיות לנצח, וואו, יש גם תחזוקה מונעת. תחזוקה מונעת. כן, a preventive maintenance. זה איך לתפעל את זה, איך לדאוג שזה יישאר ככה כל הזמן.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다시 분리할 수 없으면 그만한 모든 조치와 조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It's okay, you're still single. Maybe today it will be changed, but you're still single. 아, 나 이거 해볼 거야. 매워. 아, 자샵. מה אנחנו צריכים לעשות על מנת לשמור את הדבק הזה, את האחדות הזאת? כלומר, רגע, אי פורל, אי יונאבל, עוד תקי אמיון, צ'יקיוס יסלקיו. צריך להבין שהמילה דבק זה לא שעכשיו הזוג אין הפרש ביניכם. זה לא, זה לא זו הכוונה. הנגזים כמיון הרב חגו קיידם נידה, איקה פורלו פוצ'וטה בו איזו, וואנג'ן הנגה דבורים גוסן, אני נידה. אם אתה רץ קדימה, היא צריכה להדביק אותך, זאת אומרת, אתה צריך לוודא שאתה מושך אותה אליך לגדול ביחד. 하, 예를 들어서 신랑이 먼저 가면 신랑한테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부를 끌고 갈 책임. 같이 가서 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엔 מצב שאתה גודל ולומד ולומד ומשאיר אותה רחוק ולא תואמת לגדילה שלך. אין מצב כזה. זה נקרא לדבוק אחד בשני, לרוץ אחד כמו מרות שליחים אחד דבוק לשני. 그래서 같이 달리는 것이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랑만 많이 자라고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몸인 이상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인 뿐만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같이 자라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대화가 안 될 것입니다. 다민 비야, 리그돌 비야, 항상 같이 성장하십시오.
שומרים על אחדות בתואר וקדוש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이 연합을 지켜야 됩니다. 메후야빔 להגן ולשמור אחד על השנייה ולא לעשות שום דבר שעלול להרחיק ביניכם. 서로에 대한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 연합을 깰 만한 그 어떠한 것도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수르 아니수임 זה המוסד האנושי הראשון של היברה. 결혼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인간의 제도입니다. 네, 아니수임 זה ברית.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은 언약입니다. 로 브릿입니다. 브릿, 브릿. 알바이 씨의 브릿. 아발 브릿. 네, 언약입니다. 할례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You lose a lot in translation, but never mind. 자, 베세펠 말라기 페렉 베트 파수크 14. 말라기 2장 14절 말씀에는 엘로힘 카레가 로에 타 דבר הזה שמתנהל פה ואומר זה ברית, זה חוזה שאסור להפר, זה ברית. כמו שאלוהים מבטיח ולא חוזר אחורנית, ככה זה הברית הזו, ברית הנישואים. 하나님께서 이 지금 결혼 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로 이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깨지 않은 언약인 만큼 여기 둘 관계도 그런 언약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한테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머리만. אתם רואים? אלו עדים. אלוהים פה וכל אלו עדים.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다 증인들입니다. זה לא רק אני.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יום שלישי נמצא במטוס לבדך לישראל. 저는 월요일에 벌써 이스라엘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엘로힘 פועד וכל הקהל הזה, כל המשפחה של אלוהים עדים להבטחות הללו.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여러 증인들이 이 언약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לכן תעשו הכל לשמור. על ההבטחה הזו, היא הבטחה נצחית.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전부를 다하셔야 됩니다. 앞서 מהן המצוות של אלוהים לזוג המאושר הבא בברית הנישואין? מה אלוהים רוצה שתעשו?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한 이 행복한 커플을 위해서 명령하는 게 무엇인지. דבר ראשון זה להתחתן עם האמינה. תודה לאל, עשינו וי. 첫 번째,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체크. 아벨 에셔스 감시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가 마스비르 라마.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죠. 그 ככה שניכם דוחפים את תכלית הנישואין לאותו כיוון. 왜냐면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이 결혼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엘로힘 נתן הרבה מצוות בתורה. אחד מהם, אל תחבר שור וחמור כדי לחרוש שד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셨는데 어떤 한 계명은 그 소와 당나귀를 한 멍에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마 왜 그러셨을까요? 겜로에스 카비아샤. 에미 수카바쿰 조레스타 사데. 왜냐하면 밭을 갈 때 이렇게 마냥 묶으면 이 동물들이 직선을 그리지 않고 이상한 선을 그릴 것입니다. 우가마마 로리즈로 사데 베 수게 이즈라임 쇼니. 그리고 다른 씨앗들을 한 밭에 뿌리지 말라고 למה? 왜 그러셨을까요? כי כאשר אתה קוצר אחד, אתה הורס את השני. 왜냐면 다른 걸 추수할 때 다른 씨앗이 이제 הם לא גדלים ונובטים באותו יום. 같은 시간 같은 때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הוא אמר לעם ישראל לא לעשות בגדים מחוטים שונים עם חוזק שונה. למה? זה לא יהיה בגד טוב, זה יקר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옷도 같은 종류의 섬유로 만들라고 했지 다른 섬유로 만들면 금방 찢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엘로힘 נתן את כל המצוות הללו כדי ללמד אותנו על דברים גדולים יותר. הנה הדבר הגדול יותר. 이런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그 큰 것입니다. אז ככה אתם בראש אחד, מטרה אחת, ישוע בהמשך שם, ושניכם דוחפים לאותה מטרה. 한 머리, 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여러분은 둘이 같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가카 티브누 바시스 오브 라일라딘 슐로힘 엘로힘 이텐 임 자 라촌 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면 자녀를 위한 좋은 기초를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 것입니다. 코니마? 맞죠? 어머님. 스마하메오.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오드 마 아돈 메바케스 미켐. 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당부하시는 것들. 항상 같이 기도하시고 항상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의 근원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가라노 미코데 메라 에페스임. 라이템 타 דוגמה של ישוע ואב, ישוע והקהילה. למה הוא נתן את זה בצורה כזו פומבית? כדי ללמד אותנו גם איך עושים בתחום הניסויים.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읽었는데 왜 그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드러내셨을까요?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 המלך מדבר על החוזק של החוט המשולש.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그 세겹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코엘렛 페렉 4 פסוקים 9 עד 12. 전도서 4장 12절 내용입니다. 훗 משולש זה חוט חזק יותר. 세겹줄은 더 강한 줄입니다. זה מראה לנו עד כמה אנחנו זקוקים אחד לשני. 세겹줄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하는지 보여주는 밧줄입니다. 그래서 זוגיות בריאה זה חוזק.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것이 곧 강함이 됩니다. 왜라마 שלושה חוטים? 그리고 왜 세 줄일까요? 아텐 벨로임. 왜냐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십니다. מאוד חזק. 엄청 강합니다. 와흘라 콜라티르트. 그리고 그 누구도 밧줄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다바 שאתם תעמדו מול המראה פתאום תבינו שאתם שונים. 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타 게버 위샤. 아, 난 남자고 넌 여자구나. תמיד תזכור, למרות השוני ביניכם, הערך שלכם לפני האלוהים זה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가치는 여러분의 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샤울 오메르 제벨라 갈라디아 פרק 3. 네,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케미 26 עד 29. 26절에서 29절까지. 엔 게벨 엔 이샤 엔 유디 엔 고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마세 엔 게벨 엔 이샤 이슈디 이샤 아닌 게벨.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 아내는 여자고 난 남자인데. 아바 마 컨텍스트. 근데 전체적인 문맥이 무엇일까요? 리프네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발 레콜 하데시 타프키딤 쇼니.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다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레콜 하데시 마타노트 쇼노트. 그리고 모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모 바구프 아담 하얏 로사 타 레겔 레겔 로사 타 하임. 네,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손이 있고 다리 있고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콜 하드 오세 키피 아마타노트 와 아흐리웃 셀로임 나탄 로. 아 마리흐트 아즈 무슬레메트.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대로 받은 만큼 그 분량만큼 역할만 잘 하면 이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엘로힘 이프키드 אותך להיות ראש הבית. 하나님께서는 여기 신랑을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알티에 딕타토. 독재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תתקשר שאתה דיקטטור, אני אישית בא ומכסח אותך. 은성 씨가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지금 남편이 독재자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와 가지고 해칠 것입니다. הגדולה, הגדולה של מנהיג זה להנהיג במופת בשקט. 리더의 강함은 이 리더십을 조용하게 발휘하는 게 진짜 리더십입니다. 가 בצבא מפקדים יגידו לך כשאתה צועק שומעים אותך, כשאתה מדבר מקשיבים לך. 군대에서도 사령관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소리를 지르면 그냥 사병들은 그 소리 지르는 걸 듣기만 할 텐데 만약 소리 지르지 않고 말을 조용히 하면 정말 경청해서 듣게 되는 거라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스 미스터메스 백과학 난힉 울로만힉. 힘을 사용해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진짜 리더자가 아닙니다. 소하할레 아헤흑. 오히려 그 반대임을 증명합니다. 리더가 아닌 것을. 단 이것도 배아파 ודוגמה אישית.
그리고 사랑으로 본을 먼저 보이십시오, 신랑님. 대하베도다. 존중하십시오, 친구를. 하베도다. 정말 많이 존중하십시오. 메미사연 버거버 즈마님은 좋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신부가 항상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티님 셋도 맞다. 그리고 제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타밋 이스코 마케투 베드바 엘로힘.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써져 있었는지. 리소나 레페투스 페렉 기멜 바숙 쉐바. 베드로전서 3장 7절. 임타하베도타 엘로힘 이슈마라 트필롯 슐하.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아마 흑대학 라트필롯 슐하 라기야 마아바. 신랑이 신부를 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는 그 열쇠, 비결입니다. 아즈 임 아타 로체 슐림 이카벨 엣 콜 하트필롯 슐하헴 וזה יעבור מעבר לתקרה כבוד הדדי ואהבה לפני האדון.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천장을 뚫고 진짜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하십시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길거리에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까요? 하사구프. 몸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샤 미슈파하 레예렛 키일라 라촌쉘 엘로힘. 가족이 자녀에게 대하듯 곧 교회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을 키우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엔 키일라 무슬렘엣 바울라.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몰라. 근데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어요. 라벨엔 엔 키라 무슬림인 바울라. 로케야.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콜라노 호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아발 키라 리옷바 벨샤렛바 벨로치 라콜타 마타노트 슐라헴 제 카보드 레엘로힘 제 브리우트 슐라헴. 그러나 그런 완벽하지 않은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손가락이나 다리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습니다. 또 지울라 보아렛 כל הברכה שלי נתן לכם בתוך הגוף שלו למען הכבוד של אלוהים.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아차옷 아크로넛 미발레 미사이온. 자, 이제 유경험자로서 조금 더 마지막 조언들을 해주겠습니다. 이따가엔 בעזרת השם שלהם גם יברך אתכם בילדים. 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축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호림 אתם תהיו המופת, הדוגמה הכי קרובה לילדים שלכם אודות מיהו אלוהים.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두 분께서 자녀들을 위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לא יכולו לראות את אלוהים, הם לא יכולים מתוך ארוחת בוקר, הוא לא יושב באופן פיזי ליד השולחן.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매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헨 콜 마 샤템 테바투 오돗 아하바 카보드 이트나아굿 ללכת לקהילה לשרת כל הדברים הללו זה הדוגמה הכי קרובה להם אודות מהו אלוהים.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가장 좋은 답변은 바로 여러분 둘이 사는 그 삶입니다.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교회를 섬기는 그 삶 자체입니다. והמופת הזה הוא לא רק לילדים העתידיים אלא גם לכל הזוגות לידכם, לכל האנשים הסובבים אתכם. 그리고 사실 이 본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자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 자리에 모인 모든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란 웬송 בעברית שירה. הטבע החוטא שלנו פועל נגדנו כל הזמן. 네, 도란 씨, 웬송 씨, 신랑님, 신부님.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죄된 본성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헨 예시코이 셀 100%. 그래서 아주 10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밤 하바 보케 로타스키무 알마슈. 당장 내일 아침 의견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אתם חושבים שאני צוחק?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죠? זה מוקלט. 그러니까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מחר בבוקר אתם לא תסכימו על משהו. 내일 아침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마 עושים? 그럴 때 뭐 해야 될까요? 아, 미스터 캐럴 아마. 마 카를 레수 샤말리 켄켄 콜라즈만. 어 분명히 항상 어 다 좋아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마 카를 타파사스 샤콜라즈만 라카츠 스위비. 항상 내 주변에서 춤추고 너무 즐거워했었는데. 피톤 모베르릴로. 왜 갑자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까? 제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디야. 약속합니다. 아니 로나비, 아벌 마프디야. 네, 선지자는 아니지만 약속합니다. 라헨 תזכרו את המילים האלה שאני עכשיו אומר. 그래서 지금 하는 말들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엘레 포 שנמצאים אוהבים אתכ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엘레임 כל כך אהב אתכם שנתן לכם תנ"ך שלם של ייעוץ נישואין.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성경 한 권을 통째로 결혼 가이드로 주셨습니다. תזכרו שאתם יכולים לפנות לכל אחד בענווה, לבקש עצה, ייעוץ, כולנו היינו שם. 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정말 겸손함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לעולם אל תחשוב ש... אוי, זה רק אני חווה ורואה. תשכח מזה, מהר. 한 번도 이 생각은 버리십시오. 아, 이건 나만 겪는 거야. 나 혼자서만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תתקשרו להורים, תתקשרו לחברים, תתקשרו גם אלינו.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저한테도 전화해 주세요. רק לזכור דבר אחד, 8 שעות הפרש. 근데 이게 시차가 7시간이라는 건 꼭 기억해 주세요. 하슈브 티샤루 안나빔. 제일 중요한 거는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90% מגירושין ובעיות זה לא בגלל חוסר נאמנות, זה בגלל גאווה, בגלל עקשנות. 이혼의 90%가 되는 이유는 어떠한 뭐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존감, 교만함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혼하게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샤우 안나빔. 겸손을 유지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서로에게 지십시오. 그모시슈아. 예수님께서 오프 테케일라. 그모시슈아 나 레엘로힘 아합.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하십시오. 카하 하임 슐라헴 유드 모펫 베테파고 에트 엘로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오아빔 에트헴. 사랑합니다. 믿발렐림 아부헴. 그리고 기도합니다. 게임 바헴.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샤돈 이바레흐 에트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요, 에즈 כיף לראות את זה, ממש ככה.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신부에게도 그렇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울림이 있는 정말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순서와 또 반지를 교환하는 순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혼식을 위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자, 먼저 신랑이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편지는 조금 특별한 편지여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도 전에 예전에 미래의 신부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편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래서 먼저 신랑이 편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난 당신을 아직 모르지만 이 말들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순종하면 겸손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남편이 되어줄게요. 이것들을 살아내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당신과 미래를 가꿀게요. 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가시 가운데 장미들을 피우시는 주님을 겪었기에 그 장미 중 백합화가 당신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당신이에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해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모델로 살아가길 원해요.
당신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사랑은 약속이죠. 사랑하는 당신을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과 실천으로 하루하루를 당신과 살게요.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성공 가운데, 무엇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게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나에겐 천국을 맛보는 시간들이고, 천국 가서 예수님 보기 전까지 당신과 함께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릴게요. 고마워요. 날 사랑해줘서. 자격 없는 날, 부족한 날, 아직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날. 그래서 당신이면 충분하고 당신이면 행복합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당신의 영원한 배우자 김도련 드림.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표정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김도련 형제가 울지 않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울지 않고 끝까지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신부 왕은송 자매가 이 편지는 신랑을 알고 나서 쓴 편지입니다. 김도련 형제에게 전해주는 편지 낭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사랑도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음으로 선포해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오빠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빠를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요.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면 교만과 이기심이 틈을 타기도 하지만 죄는 더 이상 제게 어떠한 주권도 없기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빠에게 평생 선을 행하며 살게요.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달려가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오빠의 평생 돕는 대필 은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에게 남편에게 반지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쑥 잘 들어가네요. 네, 큰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바드나이 셀로라키니아 지시웃.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은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랑님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니 도리안 김 신랑 김도련은 로케아 호타흐 리옷 이슈티 신부 왕성을 와니 마프티아흐 리프네 엘로임 와이딤 하엘레 리옷 바알레흐 오헤브 מכבד, עוזר, מגן, ונאמן, בשפע ובמחסור, בשמחה ובצער, בחולי ובבריאות. אמן.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평생 배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일성 교사가 니 보내 라이브 뭐가 또 비티나 신부님한테 네 이제 하겠습니다. 아니 인성 왕 아니 인성 왕 나 신부 왕은성은 לוקחת אותך להיות בעלי. לוקחת אותך להיות בעלי. שילם כמדוריונל. ואני מבטיחה. ואני מבטיחה. ומתחייבת לפני אלוהים והעדים האלה. ומתחייבת לפני אלוהים והעדים האלה. להיות אשתך. להיות אשתך. אוהבת. אוהבת. מכבדת. מכבדת. עוזרת. עוזרת. מגנה. מגנה. נאמנה. נאמנה. בשפע ובמחסור. בשפע ובמחסור. בשמחה ובצער. בשמחה ובצער. בחולי ובבריאות. בחולי ובבריאות. אמן.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평생 배필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아내로서의 부부의 대의를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다. לאור ההכרזה שלכם על ההתחייבות של הנדרים והברית, אני מכריז עליכם כבעל וכאישה. 위 두 사람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였으므로 이에 주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김도령 군과 신부 왕은성 양의 부부임을 선포합니다. 아직 뽀뽀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בשמיים, תודה לך על העדות הזו.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증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바, 아니 כל כך אוהב אותם. 하나님, 전 이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믿하는 아바, תברך את דוריאן ואת אינסון. 부디 이 두 커플, 도련 씨와 은성 씨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כבשר אחד. 한 몸으로 כגוף אחד שנועד לפאר אותך, אב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한 몸으로서. 아바, 아נחנו חיים בעולם תחת כללת החטא. 하나님,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וכל יום שעובר ללא נפגעים זה יום של חסד. 그리고 정말 상처받지 않는 하루가 있다면 그건 정말 은혜의 하루입니다. 믿하는 לפניך אל עליון תשמור עליהם מאוחדים. 하나님, 부디 이들의 연합을 지켜주십시오. 어하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만임 לך.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하임의 דברך בכל תחום בחיים שלהם.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רחם גם עלינו, העדים, לא רק לראות סרט, אלא להיות מעורבים בכל חלק בו.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증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화를 보듯이 결혼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리트팔렐 이슈부 라에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텟 카텝 이슈 라에우.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십시오. 베아나바. 정말 겸손으로. 베아바. 사랑으로. 리크보다 아돈. 하나님을 위해서. 알메낫 שנקיים את המצווה הגדול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와프타 את אדוני אלוהיך ואהבת לרעך כמוך.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베셈 예수아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키사세요. 키사세요.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네, 정말 이 아들의 미래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새삼청년에서 가장 목소리가 아름다운 네 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삼청년들의 축가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년 교회 재정의 7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바울 선교회를 1986년에 설립하셔서 현재 지금 전 세계 90개국에 5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선교회의 대표이사 되십니다. 우리 이동희 목사님의 격려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에서 처음 세우신 예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약속에 따라 결혼해요. 우리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요.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었는가 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두 사람 힘을 뭉쳐서 아름다운 인생을 엮어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면서 성경은 결혼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 아름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의 경제적인 영향을 잘 봤습니다. 양가가 되게 하시고 또 결혼한 신랑 신부를 통해서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 양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 이렇게 오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네, 여러분 박수로 대문을 주십시오. 일본에서 함께한 우리 이레 자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으로 축복해 주신 바울 선교회 우리 이동희 대표이사 목사님과 또 축도해 주신 세상 침례교회 강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하늘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순회 선교단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사국과 세계선교회 ESF 통역자님들, 또 그리고 도레님제 회사의 테스콤 회사 직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2층에 조촐한 오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맛있게 음식 드시면서 우리 도련, 은송 한 가정이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의 가정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가 친척분들,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Oh, okay. Oh, you want like a video? Yeah. Ah, I thought I steal also. Okay. I want yes. to Congratulations. And we are happy that we are here, that you are part of our family, and we are part of your family. ברכות. ברכות. שאלוהים יברך אתכם, ישמוע לכם, ותמיד שמחים לראות אתכם. Thank you. I thought it just pictures. Yeah, 1, 2, 3. Tell me when I should start. Can I go? Yeah. Okay. Kamsong ודורן היקרים, כמו שדיברנו אצלנו בבית לפני כמה זמן, אמרתי לכם שעכשיו זה רק ההתחלה, ואתם עומדים בפני דרך ארוכה, אבל אתם נראים כל כך זוג מדהים ביחד שאני בטוח שיהיה לכם בסדר. כל דבר שאתם צריכים, רק תבקשו, אנחנו פה בשבילכם, ומזל טוב.